자, 100%. 아, 이번 주 별모서,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 영상은 에픽 세븐이라는 게임으로 할까 합니다.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사용 모드라고 되네요. 딱히 뭐 설정한 게 없는데. 방금 받았고요. 게스트 로그인으로 하죠. 거부. 별점 4.1짜리 게임이고, 광고 크게 나오더라고요. 심플하게 내가 만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상상을 보니까 지금이 9월 12일이고요. 10일 전인 9월 2일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깔았습니다. 제가 만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라니까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 역시. 솔직히 말하면 별모사 할게 없었거든요. 디체께서 오르비스의 몸으로 세계를 만드시고 그 속에 생명이 움트시게 하셨다. 그리고 세계와 생명을 보호하사 성행을 내셨나니. 이 땅에 재앙이 내리면 그는 눈을 뜨고 일어나 모두를 구할 것이라 하셨다. 음량이 없거든요? 아, 음량이 적네요. 음량이 많이 적네. 원래 반 정도 하면 보통 게임이 예, 45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적네요. 아, 이런 류 게임이군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많이 안 봤어요. 그냥 추천에 올라와 있길래 깐 겁니다. 아, 요즘 이제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별모소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딱히 해볼 만한 게임이 없길래. 처음에 딱 켰을 때 이제 뭐 눈에 띄는 걸로 할까 해서 깔았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일단 간략하게 여기서 나오는 정보 같은 거를 요약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배경 보면은 딱 개판이 난것 같죠? 뭐 얘네들끼리 이제 뭉쳐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나오네요. 우리 싸움이 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아, 나오죠. 마지막 전투를 한다. 아, 깜짝이야. 어우, 이거 눈이 좀 아픈데? 그래픽이? 눈이 안 좋아서 요즘. 방향을 화면으로 터치를 하면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더빙이 돼 있어요. 초반부에 글씨는 더빙이 안돼 있는데. 아, 더빙이 아니구나. 약간 그렇다고 합니다. 자, 써보죠 뭐. 스킬을 선택된 스킬로 적들을 공격할 수가 있다. 질수 없지. GL교가 사용하면 강력한 공격과 함께 협공을 유도할 수가 있다. 여기야. 기다려요. 행운이 따를 거예요. 50인 거 보니까 튜토리얼 설명용으로 나온 캐릭터인 것 같죠? 잡으라고? 저 힘이 우리 것이었다면 생명력을 회복하기만 하면 마신 앙그라프와 대동이 아, 이브라 많이 지치네. 야, 갑시다. 성에게 다 왔다. 혼자 남아서 막아보겠다. 자, 빨리. 혼자 막으러 갔네. 이거 뽑을 순 있냐? 이렇게 긴거 어떻게 뽑냐? 볼까? 한 놈을 처치하면 패시브 스킬을 통해서 모두 쓸어버릴 수 있는 추가 공격이 있다. 한 놈만 잡으면 다 일이 풀린다. 이게 패시브.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런 게임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정리해 볼까? 근데 이 게임의 슬로건이 내가 만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굴이야, 이게 얼굴이야. 이게 몸이잖아. 이게 얼굴이잖아. 이건 뭐지? 이것도 얼굴인가? 이게 팔인가? 이게 모르겠다. 가죠. 아, 저게 마신이야? 가자. 솔직히 말하면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나는 그 슬로건을 알고 싶어. 만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 무엇인지. 듣고 있니? 안심해요. 궁금해. 오늘도 행운이 따른다고 했어요. 아니 그 아까 칼로 다 베는 애 하다가 이거 보니까 좀 구린 것 같은데? 아, 이동? 오케이. 아, 요즘 게임은 눈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점점 게임 취향이 과거로 가는데, 아, 그래도 뭐 저는 1인칭 3D 게임이 오히려 좀 버블러거리더라고요. 아, 되게 막 326? 야, 잘 만들었는데. 아, 이래서 만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었나 보구나. 약간 이제 지금은 안 나왔지만 아무래도 분기점 같은 걸 통해서 여기서 정해져 있는 애니메이션을 내가 선택해서 보면서 진행하는 형식의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그런 형식의 게임이라면은 기존에 이제 턴제로 이렇게 RPG 면서 가차로 계속 뽑는 거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스토리 위주가 될 테니까. 이해할 때도 되지 않아. 이 무의미한 멸망의 반복에서 벗어날 길을. 아, 안 들리는데? 선택할 때가 왔다. 배경음에 비해서 소리가 좀 작은 거 아닙니까? 아, 저작권 냄새 나는데? 유튜브는 저작권 걸리면 안 올라갑니다. 매직에서 고무받침보다 세계의 파편을 끌어모으셨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하시길. 진거네, 진거네. 결과는 아직 안 끝났다.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그렇네. 자, 한번 지고 다시 이제 리벤지하러 가는 거죠. 성약의 계승자. 아, 얘가 리벤지 하는 거야? 안 죽었어? 봐야 알겠다. 디엔에라는 사람이 마신을 물리치는 데다 여기 맡겼다고. 다 살아있네요.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이제 정수를 받아도 물이 차갑네요. 아침 일어났는데 춥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당일 배송의 비밀? 그거? 아, 이제 이게 코인인가 보죠. 태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네요. 팀을 구성하거나 맵을 살펴봐라. NPC 빌트 레드. 이름이 복잡해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네. 애니메이션이 많이 들어간 거네. 나오겠죠 이제? 아니군요.
이제 내가 대장인 거네. 얘네가 이제 내 아래 것들이고. 빨리 가죠. 뭐 리셋된 거야? 레벨 같은 거? 물러나지 않는다면 베어버릴 뿐. 얘가 세 보였던 놈인데 자신스 다행이야. 이제 이게 턴 같은 거, 약간 그거 같다. 그 뭐였죠? 파이널 판타지? 도망칠 수 없어. 호이앗. 자, 정리해 볼까? 얘가 먼저 때리고 얘로 막타를 치면은 추가 패시브 타격이 나간다는 거 아니야? 이건가? 아, 레벨 낮아서 안 되나? 몇 년도인지 알려주겠어. 아, 패배한 날로부터 20년 뒤다. 그거밖에 안 돼? 밤의 일족이 목숨을 대가로 봉인만 시켜놓은 상태야. 안 그래도 일 때문에 너를 부르고 있으니 빨리 성으로 가자. 가십시다. 카드를 주네. 녹조 앙카라. 터치에 사용할 수가 있다. 쟤 쓸 수 있나 본데. 데리러 가자. 못 나가네 여기서. 이 웨이브 끝나야지 나가나 보네. 가볼까? 그치. 추가타 나가네. 아, 추가타가 되게 세네. 이 하나만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는데? 하나만 잡으면은? 알카소스를 알아. 네 신수는 제때 일어나 싸웠다. 아, 눈 아파. 얘 왜 이렇게 흔들리는 화면이 적응이 안 되냐? 왕자님이다. 알겠습니다. 자, 뭐라고 떠들었던 것 같은데 지나갔고요. 늑대 좀 보자. 늑대 인간일 거 아니야? 늑대 인간. 그냥 늑대네요. 녹조 앙카라. 날카롭게 몰아치는 녹조의 앙카라족. 앙카라족? 전사 계통이고요. 금우공이 뭐야? 자연속성. 로비로 가자. 로비 이렇게 나가면 된다. 팀 선택. 나도 새로운 걸 넣어야지. 팀 추가 같은 거 어떻게 하지? 아, 아직 그 튜토리얼을 깨야 되는 건가? 아이테르 왕자. 대체 몇 화까지 있으려고 이렇게 금방 넘어가냐? 갑시다. 얘는 칼을 많이 들고 다니네요. 각오하세요. 저렇게 되면 직업이 뭐가 되는 거야? 마법사가 되는 거야? 전사가 되는 거야? 아니,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리더라서 그런가? 약한데 앞에 서 있어. 진짜는 지금부터야. 강광이 돌아왔는데 예전만큼 싸울 수가 없다. 가자. 디자인을 보니까 룩 같은 건 변할 것 같지 않죠? 아이템 리버도. 개인적으로 룩이 안 변하는 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룩이 변해도 내가 좋아할 것 같진 않네요. 호이앗!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쓸래? 이거. 꽃의 냄새. 질 수 없지. 뭐 한 거냐? 잠깐만. 뭐 한 거야? 뭐 한 건데? 아, 몰라. 때려. 우디 슬라임. 이게 뭔데? 스킬 쿨타임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저 거대한 마법의 검으로 공격을 한다. 만개하라. 꽃의 검이여. 어우, 야, 되게 화려하네. 같이 여행을 하고 싶다. 아, 나는 이런 캐릭터 보면은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가.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심지어 머리 색깔까지 똑같아가지고 더 구분이 안 가. 서리 슬라임. 오, 슬라임이 저렇게 생겼어? 여신상. 가죠. 전투 중 획득한 소울을 사용하면 소울 번을 통해 스킬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왜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가는 거지? 이거요? 첫 번째 스킬 강화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강화가 된 거예요? 도망칠 수 없어. 아, 한 번 더, 한 번 더. 두 번째 스킬을 강화했으니. 어우. 진짜는 지금부터야. 빨리 같이 가자고 하네요. 아, 빨리 저도 갑시다. 너무 궁금해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일단은 스킬 이펙트 같은 거 보니까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다 떠나서 같이 만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랬던 게 궁금해. 광고에 그렇게 떴었단 말이죠. 나중에 광고가 바뀌는 거 아니야? 사실 아닌 거였어 하고. 서리 슬라임. 어느 부분이 설이냐? 살얼음을 품은 뾰족한 사냥꾼. 얼음이 아니라 불덩이를 품은 것 같은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개구리, 개구리. 다 전사야. 시끄럽고 스스로 기운 센 개구리. 아, 몬스터가 많아서 재밌을 것 같은데. 하, 재밌어야지. 인연으로 영웅을 획득할 수가 있다. 아이테르와 같이 여행을 합니다. 정령사. 왕자인데 여자야 왜? 터치를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넌 빠지시구요. 뭐야. 아, 튜토리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와! 늑대부터 간다. 늑대가 앞에 있어야지. 너는 약하니까 뒤로 빠져야 돼. 너를 그냥 뺄 순 없나? 뺄 수 있네. 늑대랑, 개구리랑, 슬라임이 뒤에 가야겠죠? 좋아. 가자! 오! 퀘스트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딱히 하고 싶지 않은데. 서포터 선택해야 된다. 얘로 하죠. 얘가 더 셌던 것 같습니다. 뭐 죽이면은 추가로 데미지 들어가고. 갑시다. 신수도 있나봐. 신수를 찾아서. 좋아요. 아, 왜 얘가 뒤에 있어? 가자.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 같잖아. 이게 이제 검기를 발생시켜서 속도에 비례한 데미지를 준다. 필살기 같은 건가 보다. 패시브, 그치. 무조건 터지네. 필살기를 잡아도 잡기만 하면은. 저 고양이처럼. 솔직히 말하면 내 취향이 아니네요, 좀 많이. 자, 갑시다. 자, 정리해볼까? 오늘 이분은 모바일 게임으로 때우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자, 할터 계속.
조금 더 해봅시다. 보면 되게 잘 만들었어요. 게임 보면은 보기에도 나 늑대에 기대하는 게 많아. 너 늑대도 활 타서 죽이냐? 아니 이거 아예 스킬 아이콘이 똑같은데? 행동 게이지 감소 속도 그런 거겠죠 뭐. 핥아보죠. 늑대 마음에 든다. 가볼까? 야, 얘 너무 세잖아. 사람 너무 세니까 노잼 되잖아. 갑시다. 개구리가 근데 디자인 되게 괜찮은데 뭔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 나무는 나도 갖고 싶다. 슬라임은 별로 이제 돼서 한 마리만 있으면 되고 행동력 감소 한번 해보죠. 얘네도 필살기가 있는 건가? 필살기 란이 없어. 되게 괜찮은데 때리는 거 보면은? 사람만 없으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이 살짝 깬다. 몬스터가 있으니까 확실히 약간 괜찮잖아 보기에도. 약간 그런 게임 같지 않습니까? 뭐 디지몬, 포켓몬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확 깨네. 사람을 빼야 돼 이 게임에서. 봐봐 몬스터만 나오니까 약간 괜찮지 않아요? 딱 보기에도 느낌이? 제가 몬스터가 나오는 게임은 그래도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몬스터만 보면은. 필살기로 잡자. 게임의 퀄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몬스터가 더 활약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 녀석의 목적인 신수를 회수하는 거. 여기는 솜사탕을 가져가면 되나 보네요. 야, 귀에 이게 털이야? 레벨업, 랭크업. 별 두 개, 빨리 갑시다. 신수를 얻었다. 확인. 새로운 거 생겼어. 알카서스 신수. 이렇게 생겼어? 되게 세 보인다. 팀 편성에서 신수를 넣어보세요. 자, 넣으러 가죠. 신수 동행. 신수가 종류가 되게 많나 본데. 드래곤도 있네? 드래곤이야 뭐야. 세 마리 다 두 개야? 나 사실 개구리가 살짝 마음에 드는데 개구리 좀 올릴까? 개구리가 대장해야겠다. 강화합시다. 재료 영웅을 선택해야 된다. 들어가. 괜찮아 들어가. 저런 거 신경 쓰면은 지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것이야말로 게임의 이 대표 집어넣어. 15개 쓴 거예요? 뭐 60인데 스태미너 자체는 안 차나 본데. 편지가 23개가 왔네요. 돈을 쓸 일이 없다. 왜 이렇게 많아. 몬스터 주네. 일일이 다 눌러야 돼? 이거 얘. 샤벨레오몬 아니야? 야 많이 주는데? 너무 많아서 받기도 싫은데? 더럽게 많네. 뭐가 이렇게 많냐? 자, 다시 보죠. 샤벨레움 어딨어? 잘못 눌렀어. 전투, 영웅, 편성. 기가 판타스마. 됐다 쎄 보여. 얘 바꾸자. 얘가 대장. 기가 판타스마 어딨어? 얘는 필살기 있을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지? 승급.
아, 경험 레벨이 맥스구나. 아, 레벨 높은 상태에서 별을 올릴 수가 있네요. 승급을 하려면은 재료용을 선택해야 된다. 재료가 될 만한 녀석이 없나 본데. 아, 맥스가 많네. 가자. 다소곳하네. 우리 집 개도 이렇게 있거든요. 다소곳해. 어디 나가면 저기 점잖게 있기 때문에. 얘는 빠졌으면 좋겠는데, 꼭 데려가야 되나, 서부터? 분위기가 좀 빠지는데? 그냥 나 혼자 갈래? 아, 데려가자. 티렐성을 향해서. 아직도 성을 안 갔군요. 그래, 이렇게 안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 이러니까 딱 재밌어 보이잖아, 게임이. 애매하게 사람 섞여 있으니까 약간 더 괴리감 있지 않나요? 어, 이럴 거 얼마나 좋아. 소울이 필요하고, 이제 할터. 30이거든요? 깜짝이야. 이거는 뭐야? 짓 눌러서 공격하여 30% 확률로 행동 게이지를 감소시킨다. 데미지도 있는 거죠? 아, 그쵸? 그치, 리더. 아, 3개 2개네? 획득 시 최대 레벨로 획득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아, 됐고 때려보죠. 오, 잘 모르겠어. 자, 가자.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때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죠? 몬스터들 모션도 좋아. 예뻐 아주. 다 이렇게 게임마다 자신의 재미를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4레벨이네, 얘네? 아, 그래도 샤벨 레오본이 있으니까. 속도가 좀 애매하다. 레벨에 비례해서 속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봐요. 레벨이 올라가도 속도는 그냥 종족값 고정인가 봅니다. 30인데 저렇게 느리면 안 되지. 좋아, 좋아. 아, 스킬이 하나도 없어, 근데 얘. 하긴 무기 강화석 무기가 있군요. 하긴 뭐 디소체도 있었는데 뭘. 보스 똑같이 생겼어. 어, 신수 지소. 에이, 일러스트에 비해서 너무 별로다. 어? 아까 그 주점에 얘네 서 있던 것처럼 서 있었어야지. 아, 살짝 실망이네. 늑대보다 약해 보였잖아. 그렇지. 데미 좀 봐라. 어디서. 소환하는 거다. 아. 여기까지 했으면은 많이 즐겨본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죠. 아, 아주 새로운 맛이었고요. 저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챠가 있네. 가챠는 보고 해야겠죠? 새로운 만남이 그대의 힘이 되어주리라. 소환 방식을 선택해 소환을 해라. 아, 일단 소환을 해보죠. 숫자와 마법에는 자신 있어요. 전 뭐든 효율적으로 한답니다. 나왔구요, 새로운 거 하나. 자. 자. 재밌게 했구요. 괜찮네요. 몬스터가 때릴 때 입도 벌리고 막 모션이 화려했어요.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아, 몬스터가 필살기 쓰면은 이펙트 같은 거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있으면 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 봐서 조금 아쉽네.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주인공도 있었나요? 주인공 있었잖아요. 좀 그렇네요.
어찌됐건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는 게임이라는 게내 생각에는 캐릭터마다 이제 필살기 부분에서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런 걸 본다거나 아니면 스토리 부분에서 이제 선택지가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 봅니다. 이펙트에서 애니메이션이 나온다. 물론 그건 아니겠죠. 정확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 봤네요. 정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잘 플레이했습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유튜브 아래에 써 있고요. 제목에 별점 4.1짜리 게임이니까 이런 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뿅!